기억률은 따로 뭐 설명이 필요하진 않겠지만, 그래도 FX가 X0에서 극대를 갖는 4차 그림 느낌으로 볼까요? 이렇게 생겼을 때는 얘는 절대값이어도 똑같은 그림이니까 극대를 가지게 되고,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을 때는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극소로 바뀌니까 기억은 틀렸다. 그 다음에 뒤에는 여기다 바로 터치를 합시다. 이 그림을 요 오른쪽 부분을 왼쪽으로 이렇게 접어서 똑같이 그렸을 경우 얘가 극대가 유지가 될 테고, 얘도 마찬가지로 극대가 되는 요 부분을 그대로 똑같이 생기진 않았겠죠. 이렇다라고 생각해요. 요 정도로. 요렇게 해도 극대가 유지가 될 테니까 니은 같은 경우에는 맞는 말이 될 것이고. 문제가 되겠지겠죠. 왼쪽 식을 GX라고 볼게요. GX는 FX 0에서 극대를 가진다라는 것은 FX에서 F'0의 왼쪽 마이너스 H, H 아주 작은 0에서 좌극한의 미분 계수는 부호가 어떻게 될까? 극대가 되니까 좀 이상하지만 0에서 fx가 증가를 하죠. 여기는 감소를 할 테고. 그러니까 마이너스 h 부근에서는 도함수가 양수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f'의 0이라고 0 플러스 h? h 플러스 할까? 뭐가 좋을까? 플러스 h, 마이너스 h. 0 플러스 0 마이너스가 제일 낫겠다. 그렇죠. 0 마이너스랑 0 플러스랑 이렇게 표현합시다. 그럼 얘는 감소하고 H 없애고. 자, 이런 기본적인 극대를 갖는 성질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, 그 다음에 GX에 대해서, GX식을 얘를 절대값에 따라 다르게 적을 수 있죠. 그럼 GX는 x가 0보다 작으면 얘는 fx에 여기가 마이너스 x로 바뀌죠. 그럼 얘 전체는 더하기 x의 3승이 되고, x가 0보다 크면 크거나 같으면 fx에서 그대로 x의 3승. 그러면 미분해 보면 얘는 f'x에 더하기 3의 x의 제곱. 이 전체가 GX가 0에서 극대를 가지려 그러면 요거랑 비슷한 느낌이 좀 들어야지 극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야. 그러면 G'에다가 0 마이너스면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. 그럼 여기에다 대입을 해서 F'에 0 마이너스가 되고, 그 다음에 얘는 3의 0 마이너스 극한 가고 나서 얘는 제곱해봐야 0일 테니까 이쪽 부호만 따지면 되겠죠. 얘는 f' 0 마이너스가 양수였으니까 얘는 양수. 그 다음에 g'의 0 플러스에 우극하는 f'의 0 플러스 되고, 얘가 마이너스인데 0 플러스를 제곱해봐야 0일 테니까 얘는 0. 그 다음에 얘 부호는 여기에서 알수 있듯이 음수가 되고. 그렇죠? 그러면 gx가 0의 좌극한에서는 증가하고, 0의 왼쪽에서는 증가하다가, 0의 오른쪽에서는 감소를 하게 되니까, GX도 X0에서 극대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.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.